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리형 숙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시중에 판매하는 이렇게 냉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냉면 전문점이 아닌 일반 매장, 그 다음에 소규모,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직접 자가 제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판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일반 매장들 그리고 소규모 매장들을 이제 오픈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매장들이 너무 작고 또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가 제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수개월간 수십 가지 냉면을 접하면서 가장 괜찮은 냉면을 오늘 이렇게 갖고 나왔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요 냉면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손님들의 반응도 그리고 지인들의 반응까지 다 살펴보고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냉면은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저희 오프 매장에서 대부분의 매장에서 요 냉면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별가식품에서 나오는 함흥냉면이고요. 요거 지금 최저가로 2kg짜리, 그러니까 하나에 200g짜리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은 아주 제각각입니다. 최저가로 구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6천 얼마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구매하여서 받으시면 이렇게 냉동 상태로 포장이 돼서 오거든요. 그럼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쓰기 전날에 냉장실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꺼내 놨는데요. 지금 저는 해동을 안 시켜 놔서 이렇게 얼어 있는 상태예요. 저울에다가 한번 올려서 재워 보겠습니다. 199g 이쪽 거. 이것도 199g 이렇게 됐네요. 하나에 거의 200g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냉면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잘 풀어주지 않으면 다른 냉면 같은 경우는 엉겨붙어서 삶았을 때도 엉겨붙어서 나와요. 근데 요거 이 냉면은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렇게 냉동 상태, 해동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찬물을 틀어서 이렇게 풀면은 금방 또 풀려요.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그냥 풀면 바로 풀린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삶아 볼게요. 물이 이제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면을 넣습니다. 요것도 되게 간단해요. 넣고 엉기지 말도록 이렇게 한번 집게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저어주세요. 지금 바로 넣었죠? 제가 한번 타이머를 재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엉기지 말도록 이렇게 한번 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조금씩 이제 끓어오르죠. 다시 요때 건져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한 20초 정도밖에 안 돼요. 요때 건져내겠습니다. 찬물로 한번 헹궈주시고요. 그리고 냉각수통이 있으신 분들은 냉각수통이 아니면 일반 물에 뭐 제빙과 얼음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풀어주시면 되는데 요거의 또 장점은 뭐냐, 이 풀기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 물 자체도 깨끗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냉면, 뭐 칡냉면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보시면은 요거 몇 개 삶아서 헹궈버리면은 여기가 벌써 하얗게 풀기가 많이 나와서, 근데 요거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씻었어. 자, 요 정도입니다. 근데 면이 되게 찰져요. 예, 네, 찰집니다. 면이. 그래서 잡고 살 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냉면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씹어보면 그 기계에서 뽑아낸 그 냉면이죠. 꾸덕꾸덕 하는 그런 식감이 탁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냉면이 괜찮습니다. 단,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배달집에서 냉면을 배달한다 이런 집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빨리 이제 불어버립니다. 그때는 칡냉면을 쓰시면 됩니다. 칡냉면은
이 불지 않게끔 화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냉면, 시판 냉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긴 시간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도 있지만, 요 냉면으로 지금 몇 년간 손님들을 상대해서 일반 소규모 매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뭐 각 취향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요거에 대해서 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면들을 직접 비교해 보시면서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시판 냉면 또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오늘 냉면을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물냉면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